안녕하세요, 찬주테크입니다. 오늘은 LEB사에서 새로 나온 도막 측정기 LEB EOS의 캘리브레이션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신제품인 만큼 제품 설명 간단히 드릴게요. 박스를 열면 제품 본체와 캘리브레이션 시편 5종이 들어있고요. 그 밑에는 스트랩이 들어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캘리브레이션 금속, 철, 비철 2종이 들어있네요. 본체 보시면 디스플레이가 컬러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하단부에는 철, 비철 겸용 센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이전 제품들에 비해 평균값이나 표준 편차 등 여러 정보들이 함께 표시된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버튼 설명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전원 버튼을 눌러 전원을 온, 오프 하실 수 있고요. 왼쪽 상단 딜리트 버튼은 측정된 데이터 기록을 지울 수 있는 버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뒤로 가기 기능도 있고요. 오른쪽 상단 메뉴 버튼을 눌러 메뉴를 보실 수 있는데요. 커서가 있는 곳에서 한 번 더 눌러주면 확인 기능을 합니다. 위아래 버튼을 눌러 각 항목들을 확인하실 수 있네요. 다시 측정 화면으로 돌아가서 왼쪽 하단 통계 버튼을 누르면 통계값과 측정 기록, 또한 그래프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하단이 오늘의 주제인 캘리브레이션 버튼인데요. 첫 번째 메뉴가 제로 세팅이고 두 번째가 포인트 교정입니다. 돌아가서 제로 세팅이 잘못된 상태를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캘리브레이션 블럭을 놓고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이상하게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맞춰놓은 건데, 어쨌든 마이너스 값이 나오거나 엉뚱한 값이 나오면 일단 제로 세팅이 안 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로 세팅 방법은 간단한데요. 화살표가 1번을 가리킨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교정 금속을 찍으신 후 OK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화살표가 2번으로 넘어갔지만 제로 세팅만 할 거라서 그냥 뒤로 돌아가기 버튼을 눌러 제로 세팅이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정확히 0이 나오죠? 네, 제로 세팅이 잘 되었네요. 그럼 이제 시편을 하나 골라서 포인트 교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많이 사용하시는 도막 두께와 비슷한 시편을 골라서 포인트 교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단 포인트 교정이 안 된 상태로 한번 찍어볼게요. 시편은 1020인 반면 측정값은 1005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마이크로 단위라서 10마이크로미터라고 해봤자 100분의 1mm밖에 안 되는 오차거든요. 별로 신경 쓰실 필요는 없지만 최대한 정확도를 올려보기 위해서 포인트 교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캘 버튼 누르고 제로 세팅은 조금 전에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화살표가 2번을 가리키는 상태에서 셋을 눌러 시편 세팅을 먼저 합니다. 화살표 위 아래 버튼을 눌러서 시편에 표시된 두께 값을 입력하고 OK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온 상태에서 그 시편을 교정 금속 위에 올려놓고 찍으시면 됩니다. OK 버튼을 누르면 포인트 교정이 마무리됩니다. 그럼 교정이 잘 됐는지 한번 찍어볼까요? 네, 교정이 되어도 조금은 오차가 있기 마련이지만 이번에는 정확히 찍혔네요. 참, 교정은 철, 비철 교정 금속으로 각각 별도로 시행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이것으로 LEB EOS 포인트 교정 방법을 마치겠습니다. 원문 설명서에 교정 방법이 잘못 나와 있어 문의가 많은 관계로 영상까지 올리게 되었네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